지난 시간에 스피리컬 하모닉스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거는 파티클이 센트럴 포텐셜 안에 있을 때, 이를테면 그 레디얼 로케이션으로 결국 리듀스가 되었는데, 레디얼 파트 말고 세타 파이에 대한 웨이브 펑션의 디펜던스를 나타내 주는 거였죠. 이제 레디얼 로케이션을 한번 풀어봅시다. 센트럴 포텐셜의 정의가 이거였고, 센트럴 포텐셜이 있을 때 레디얼 이퀘이션을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부터 유도를 했었죠. 이게 레디얼 이퀘이션의 생긴 모양이었고, 이게 여기서 풀 웨이브 펑션은 이 레디얼 파트 웨이브 펑션에다가 이제 스피리컬 하모닉스를 곱해야 나오는 걸 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등장하는 이펙티브 포텐셜은 기븐 L에 대해서, 기븐 퀀텀 넘버 L에 대해서 정의가, 앵글 모멘텀 퀀텀 넘버 L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 거고, 그건 원래의 센트럴 포텐셜 더하기 L제곱 컴포넌트가 들어온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 포텐셜 모양을 살짝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형태의 포텐셜을 결국은 만들어주게 돼요. 자, 이때 왜 퀀텀 넘버 L이 하나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그게 바로 이 이퀘이션이 결국은 원디멘션 슈레딩거 이퀘이션이고, 그 원디멘션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웰 타입의 포텐셜을 가지면 바운드 스테이트가 생기잖아요. 그 바운드 스테이트 웨이브 펑션이 리얼이고, 리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디제너러시가 없다. 그게 우리가 숙제 문제에서 한 거였죠. 그래서 그 디제너러시가 없는 바운드 스테이트의 퀀텀 넘버를 N으로 둔 거고, 그걸 좀 더 분명하게 보려고 이 R 코디네이트 하나를 이 웨이브 펑션에 흡수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새로운 웨이브 펑션을 다음과 같이 놓는다면 R이라는 우리의 웨이브 펑션을 U라는 펑션을 하나 도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서 본다면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그래서 정말 원디멘전의 U에 대한 원디멘전의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은 원래의 노멀라이제이션은 R 코디네이트에 대한 노멀라이제이션이잖아요.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 그냥 R 적분이 아니라 R 제곱 곱하기 DR이니까 여기에 대한 노멀라이제이션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원 디멘션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완전히 바뀌었죠. R 대신에 U 나누기 R이 됐으니까 여기에 그대로 넣어 보더라도 DR U 제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원 디멘션의 모든 원 디멘션을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모든 그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숙제 문제에서 봤던 그 디제너러시가 없음을 그대로 써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L은 여기서 적절한 퀀텀 넘버예요.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 센트럴 포텐셜의 모양을 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따 해보고, 지금은
이 radio location이 갖는 general한 성질을 한번 봅시다. 그게 이제 r이 0으로 갈때 어떤 behavior를 보이냐에 대한 건데, 자 이때 angular momentum quantum number l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달라져요. 만약에 wave function이 잘 예쁘게 생긴 wave function이면, 소위 well-behaved wave function이면 예쁘게. 예쁘게가 적절한 번역인 것 같아요. 발산하지 않고. 이 R이 0에서도 뭐잘 정의가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UR을 R이 0으로 가는 극한에서 R의 어떤 지수를 가지고 some power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발산할 일은 없겠죠. 그리고 어떤 펑션 모양으로 주어지더라도 그걸 R을 equal 0에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을 하면 뭔가 오더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R의 S승이라고 두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양을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이제 우리의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넣어보면 이 친구 다음과 같은 관계가 나올 텐데요. 두번 미분하니까 s 곱하기 s 빼기 1일 거고, r의 s 마이너스 2승 더하기 v r의 s승. 그 다음에 이제 effective potential에서 l 제곱 파트. 저기에는 r 제곱 밑에 있으니까 r의 s 빼기 2승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차수 비교를 하면 일단 리딩 오더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리딩 오더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큰 거. R이 0으로 가니까 차수가 S가 커지면 여기서 지수가 커지면 점점점 작아질 거예요. 작은 숫자에 1보다 작을 때그 숫자의 뭐 3승은 1승보다 작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이제 생각을 안 해도 될 거고요.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리딩 오더에 해당하는 애들은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되겠죠. 그렇죠? 거기서 보면 2분의 h는 또 캔슬 아웃이 될 거고, 남는 거는 결국 s 곱하기 s 마이너스 1하고 l 플러스 l 마이너스 l 플러스 1, 아, l 곱하기 l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리딩 오더를 비교를 하면 반드시 이런 관계가 만족을 해야만 방정식이 성립을 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가능한 S하고 L의 관계는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S가 L 플러스 1이면 성립이 돼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S가 마이너스 L이라도 성립이 돼요. 그렇죠? 각각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두 번째부터 한번 봅시다. 만약에 S가 마이너스 L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자, 일단 노멀리제이션 한번 볼까요? 자, 노멀리제이션을 보면 바로 요 관계를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R의 몇 승입니까? R의 2S승이죠. 마이너스 그러면 2L승이네요. 물론 L이 0이 아닐 때. 그렇죠? 자, 이게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떤 박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더라도 이게 어떤 finite radius까지는 적분을 해야 되죠. 그러나
0에서 일단 인테그랜드가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죠? L이 제일 작을 때, 뭐 L이 0보다 클 때, 1이죠. R에 마이너스 2승을 적분하면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디파인이 안 돼요. 그리고 L이 0이면, L이 0인 경우, L이 0인 경우, 이게 1이 되니까, 박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면 무슨 숫자로 만들어낼 수는 있을 텐데, S가 1이 된다는 거는, R이 결국은 R분의 1이 된다는 거죠. Radial part of wave function은, 위에다가 R을 나눠야 되니까. 그렇단 말은, 슈뢰딩거 이퀘이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슈뢰딩거 이퀘이션을 일단 넣었을 때,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이런 포아송 방정식을 만들게 될 거라고요. 이게 슈뢰딩거 방정식에 나와야 될 거니까, 두번 미분이 나오니까요. 결국, 이제, 슈뢰딩거 이퀘이션의 원형으로 돌아가면, 이거는 우리가, 매스매티컬리 이렇게 돼야 됨을 알고 있죠. 그러나 이 텀은 슈뢰딩거 이퀘이션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얘는 소스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슈뢰딩거 이퀘이션은 소스가 없어요. 이퀘이션에는 소스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말이 안 돼요. 가능한 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S가 1 플러스 L 플러스 1인 경우. 이 경우만 physically make sense 하죠. 말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radial part를 본다면 다시 radial part를 본다면 얘가 u가 l 플러스 1이니까 r로 나누면 r의 l승에 유사하게 저 이렇게 모양을 가져야겠네요. r이 0보다 r이 0에 접근할 때. 그렇죠? R에 0에 접근할 때 R에 L승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인즉슨 L이 0이 아니면 이 radial part of wave function radial part는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L이 0일 때만 non vanishing이에요. 뭐 일렉트론 포지트론 충돌 할때 그게 가능한 L이 스테이트가 L이 0인 상태밖에 없다는 것과 연관이 있죠. 아무튼 L이 0일 때만 radial part는 0이 안 되어야 되고요. 그렇죠? L이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저 effective potential 모양을 보고 대략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프스. 이펙트 포텐셜의 모양을 한번 봅시다. 원래의 포텐셜이 뭐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원래 센트럴 포텐셜이 쿨롱 포텐셜이면 1 오버 R겠죠. 마이너스 1 오버 R이니까 이런 식일 거고. 이 이펙트 포텐셜을 만들어주는 L제곱 디펜던스는 플러스 1 오버 R 스퀘어죠.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의 모양은 R이 0일 때 하나는 발산하고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발산하는데 결국은 저게 이겨서 L이 얘가 이를테면 1 오버 R이라고 치면 저게 R 제곱이니까 2이겠죠?
하다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바운드 스테이트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러한 바운드 스테이트들이 생기고, 그리고 웨이브 펑션의 모양을 보면 R이 0인 점. 여기는 접근이 불가능해요. L이 0이 아닐 때. 그렇죠? L이 0이 아니라야 이펙트 포텐셜이 이렇게 되고, L이 0일 때는 저 센트리피걸 텀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센트리피걸 배리어 또는 앵귤러 모멘텀 배리어라고 해요. 오케이. L이 0일 때만 이게 없어져서 이 R이 0인 점에 접근이 가능해요. 이제 지우고 실제 문제 중에 예를 두 개를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예는 이 포텐셜이 인피니트 월인 경우 어떤 그 R이 컨스탄트인 R이 어떤 R 제로인 점에서 포텐셜이 인피니트하게 있어서 그 밖으로는 갈 수 없는 경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드로젠 아톰. 하이드로젠 아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레디얼 이퀘이션을 푸는 예로서 인피니트 스퀘어 월을 한번 봅시다. 인피니트 스퀘어가 아니라 스피리컬 웨이죠. 자, spherical well이라는 거는 이 포텐셜이 있을 때 이게 어떤 영역에서는 0이고 어떤 영역에서는 무한대인데요. 이게 r이 radius가 a보다 작을 때는 0. 그러니까 파티클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 반지름 밖에서는 그 구면 밖에서는 무한대의 포텐셜을 갖고 있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때 radial equation을 다시 쓰면 R이 A보다 작을 경우 이렇게 써지겠죠. 알을 그냥 갖고 썼어요. 그 U로 reduce 하지 않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의 모양과 유사해서 그런데 좀 이따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R이 A보다 작은 경우죠. 큰 경우는 0이니까 웨이브 펑션이 의미가 없고. 그렇죠? 여기서 마치 1D 쉐어링 이퀘이션 풀듯이 어떤 웨이브 벡터를 한번 정의를 해봐요. K라는 값을 2m 곱하기 2 나누기 h-bar 스퀘어로 정의를 하고, 반지름을 그에 따라서 리듀스를 하면 이걸로 리듀스를 하면 이제 이퀘이션이 다시 써질 텐데, 얘를 가지고 그러면 이퀘이션이 이제 디멘전리스 해주거든요. 앞에 h바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서 m도 없어지고, 그래서 미분 방정식의 어떤 표준형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게 되죠.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얻게 되는데, 이 미분 방정식은 수리물리 책을 뒤져보면 솔루션이 있어요. 물론 수리물리 시간에 아마 예로 배우는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고요.
이게 제너럴 솔루션은 두 개인데, 하나는 소위 스피리컬 베셀 펑션이라고 불리는 친구고, 얘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소위 스피리컬 베셀 펑션이라고 부르는 친구고, 나머지 하나는 2차 민박류시니까 하나 더 있겠죠. 나머지 하나는 스피리컬 노이만 이퀘이션이라고 불리는, 노이만 펑션이라고 불리는 그런 친구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스피리컬 노이만 펑션, 하나는 스피리컬 베셀 펑션. 두 개 다 되느냐? 안 돼요. 왜냐? 우리가 레디오 리퀘이션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로부터 방금 본 대로 이 레디우스가 0으로 가는, 이 레디얼 코디네이트가 0으로 가는 그 영역에서는 이 R이라는 이 답이 어떻게 비헤이브를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R의 L승인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보면은 이 노이만 이퀘이션은, 노이만 펑션은, 스피리컬 노이만 펑션은 R이 0으로 갈때 어떻게 되느냐면 로의 마이너스 L 마이너스 1로 가요. 그렇단 말은 발산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논의했던 그 R이 0으로 가는 영역에서의 그 모양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안 돼요. 가능한 거는 이제 스피리컬 베셀 펑션밖에 없고, 베셀 펑션을 여러분이 로가 0으로 가는 영역에서 전개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예상대로 잘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로가 0으로 갈때 발산하는 거는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로가 0으로 갈때 코사인은 1로 가거든요. 이 안에 든 것부터 문제가 있어요. 이 친구는 그렇지 않아요. 사인 로도 0으로 가고 로도 0으로 가니까 극한이 성립을 하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 인피니트 스피리컬 웰의 포텐셜을 가지고 있을 때 솔루션은 이제 스피리컬 베셀 펑션밖에 안 되고요.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보면 이제 에너지 레벨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거는 R이 A일 때, 그렇죠? R이 A일 때이 웨이 펑션이 없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그 넘어서 진의 그 파티클이 갈 수가 없어질 테니까, 포텐셜이 무한대로는 갈수 없으니까. 따라서 스피리컬 베셀 펑션의 KA가 0이 되어야 된다는 게 바운더리 컨디션이고, 거기서 에너지가 퀀타이즈 되게 되죠. 그렇죠? 여기 K라는 게 에너지로 주어졌으니까 이 스피리컬 베셀 펑션의 모양에서 결정이 되는, 그 제로로부터 결정이 되는 그러한 점들이 있을 텐데, 그 점에 따라서 에너지가 결정이 되겠죠. 예로서 L이 0인 경우를 보면, L이 0인 경우는 솔루션이 아주 간단해요. 바로 이 싱크 펑션이죠. 로분의 사인 로. 이때 J0, KA는 사인 KA 나누기 KA고,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해당하는 KA는 N파이가 되겠죠. KA는 N파일 때 바로
이 스피리컬 베셀 펑션이 0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에너지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웨이브 펑션을 몇 개를 그려보면, 자, 이게 A이고, 이게 radial coordinate고, 이게 웨이브 펑션이다. 그랬을 때, L이 0일 때, 그리고 N이 1일 때를 본다면, L이 0일 때니까, 바로 이 친구죠.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서, 그 다음은 0으로 가는. 그러한 모양이겠죠. 만약에 L이 1이면 그리고 N이 또 1이면 첫 번째 N이 1이라는 거는 이제 제일 가장 그 radial part에서 가장 그 0에 가까운 바닥에 가까운 애들이라는 거고요. 이건 angular momentum에 해당하는 거고 angular momentum이 1이 그 quantum number 1이 되면 이 R 0에서 웨이브 펑션이 0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n이 1이라는 거는 뭐 중간에 노드는 없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돼야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n이 2가 된다면 이제 노드가 하나 생기겠죠. n이 만약에 2가 된다면 l이 0이고 n이 2가 된다면 l이 0이니까 이 경우는 finite 할 거고 하다가 n이 2니까 중간에 꾸불텅 한번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생겨야겠죠. 그죠? 그래서 infinite spherical well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그 과정들을 보았고요. 이제 하이드로젠 아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이드로젠 아톰이 됐으면 좋겠죠. 원자 핵이 있고 하이드로젠 아톰이라기보다는 제네럴하게 원오버알 포텐셜을 갖는 그런 쿨롱 포텐셜을 갖는 그런 경우예요. 그 다음에 일렉트론이 하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 일렉트론이 하나 있고요. mass m이 그리고 charge 2를 갖는 일렉트론이 하나 있고 당연히 이 sign은 네거티브 하겠죠. 그 다음에 원자 핵의 charge가 G라고 합시다. G2를 갖고 있고 proton mass MP를 갖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실은 얘는 two-body problem이잖아요. 그죠? 이건 two-body problem이죠. 뭐 아까 그 기술했던 그 원바디 프로블럼이 아니라 그러나 얘를 Central Mass Coordinate와 Relative Coordinate로 분리를 하면 그 Relative Coordinate에 해당하는 게 바로 원바디 프로블럼이 되고 아까 같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 쓸 수가 있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Relative Coordinate R을 생각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매스 대신에 reduced mass를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그 reduced mass를 m으로 놓죠. 원래는 뭐 u라는 심볼로 자주 쓰는데 여기서 정의를 살펴보면 proton mass 이 중간에 있는 mass mp하고 전자의 mass me 이 reduced mass는 이렇게 나오죠. relative coordinate, central mass coordinate 분리를 하면 그때 proton mass는 electron mass에 비해서 무지하게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거의 electron mass랑 같아요. 그래서 electron에 대해서 one body problem을 생각을 해서 마치 중간에 이 핵이
고정되어 있는 양 풀어도 사실은 별로 다르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중간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reduced mass가 원래 electron mass랑 거의 똑같아지는 거죠.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one-body problem을 푼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radial equation을 적는다면 아까 우리가 써왔던 거를 다시 소환을 하면 되겠죠. 이제 R이 아니라 U로 가봅시다. 그 U를 쓸 거예요. 얘는 이거였죠. 레디얼 이퀘이션이 이제 이렇게 써졌죠. 센트럴 포텐셜이 1 오버 R 꼴이 들어갔고, 자 여기서 디멘전을 쓴 디멘전이 사라지는 그런 이퀘이션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R에다가 적당한 값을 곱하고 그 값을 카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카파를 마치 1D 슈레딩거 이퀘이션 풀듯이, 이 경우는 에너지가 0보다 작으니까, 바운드 스테이트가 생기니까 에너지가 0보다 작겠죠. 절대값을 취해서 이렇게 놓으면 에너지가, 디멘전이 사라지는 그런 이퀘이션의 모양이 돼요. 해서 넣고 레디얼 이퀘이션을 이제 다시 써주면 이러한 형태의 간단한 간단하게 생긴, 훨씬 더 간단하게 생긴 디멘전이 없어지는 그런 이퀘이션이 만들어지고, 이때 루브 제로는 2m 나누기 2 ce 제곱이 되고, 계산을 해보면 이게 2mc 스퀘어 2 다음에 c 알파. Defined structure constant 알파를 써서 이제 다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알파는 2제곱 나누기 hc라고 주어지는 값이고, 얘는 약 1 over 137. 이게 소위 fine structure constant라고 불리는 값이고, 그걸로 이제 표현이 된 거예요. 로제로가. 물론 로제로도 에너지 함수예요. 그렇죠? 요거를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지워질 거기 때문에 어디 구석에 써놓도록 하죠. 아마도 저 구석에 써놓을까요? 지금 계산을 한 게 로가 카파 R이었고, 그 다음에 카파가 2me 미츠바 스퀘어였고, 그 다음에 로 제로가 2mc 스퀘어 하기 다였어요. 파는 파인 스트럭처 컨스턴트로 2 나누기 h바 c였고. 이렇게 일단 듣고 갑시다. 그래서 적절한 스케일링을 통해서 이제 dimensionless한 그런 differential equation이 얻어졌는데, 얘를 풀면은 되겠죠. 그렇죠? 이 자체가 풀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그죠? 이유가 여기도 하나 들어 있고. 뭔가 스트레티지가 어떤 전략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U가
radius가 0으로 가는 영역에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있죠. 그렇죠? r의 s승, 여기서는 이제 r의 l 플러스 1승으로 비해를 할 텐데, 만약에 이게 radius가 커지면 어떻게 되나? 물론 0으로 갈 텐데, 그렇죠? 이렇게 할 테니까 어떤 식으로 없어지나 그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풀기가 어려우니까요. 굉장히 큰 영역에서는 도대체 웨이브 펑션이 어떻게 생겼나? 이큰 영역에서는 웨이브 그 로가 굉장히 큰 영역에서는 많은 텀들이 없어져 버리죠. 일단 이 센트리피유걸 배리어에 해당하는 텀이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렇죠? 로가 굉장히 커지니까 파이나이트 L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값이고 전체는 굉장히 작은 값일 거예요. 그리고 로 지로 나누기 로도 없어질 거예요. 로 지로는 파이나이트 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미분방정식은 엄청나게 간단해지는데 빼기 그냥 U 이런 형태의 미분방정식이 되죠. 이 솔루션은 뭔지 알고 있죠. 하나는 E2D 그냥 로고, 하나는 E2D 마이너스 로트인데 E2D 로는 말이 안 되죠. 발산해 버리니까 말이 안 되고 당연히 우리의 솔루션은 E2D 마이너스 로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디케이해야 되니까 발산하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해서 우리가 만약에 모든 이제 로가 0으로 갈때 비헤이비어 그 비헤이비어랑 로가 무한대로 갈때 비헤이비어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상황을 놓고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이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유로의 형태를 다시 한번 써보면 유로의 형태를 다시 써보면 아마도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써놓으면 로가 0으로 갈때잘 기술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써놓으면 로가 무한대로 갈 때도 잘 기술을 할 거죠. 얘는 폴리노미알이니까 이 L이 아무리 커봐야 익스포네셜 디케이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로가 클 때는 익스포네셜 디케이가 이 파워로 폴리노미아 형태로 증가하는 거를 압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로가 클 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익스포네셜 디케이하는 걸잘 기술하게 될 거고 나머지 비헤이비어는 어떤 적당한 펑션이 있겠거니 라고 하는 거죠. 해서 로가 0으로 갈 때랑 아주 클 때랑 비헤이비어를 가지고 새로운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의 형태를 쓸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웨이브 펑션을 써본다면 이 웨이브 펑션을 다시 써본다면 이제 이 W 펑션에 대한 미분방정식 하나 만들어줄 텐데 이게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이러한 미분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걸 풀어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뭔가 발산하거나 완전히 죽는 텀은 다 사라졌어요. 이거는 폴리노미알로 기술이 될수 있을 만큼 잘 생긴 그러한 W 펑션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죽거나 그 양쪽 극한으로 갔을 때 죽는 텀들은 레디컬한 텀들은 다 여기에 흡수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인터미디엣 그 로에서 굉장히 잘 생긴 그러한 펑션이 오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미분방정식을 푸는 방법 중에 이제 파워로 시리즈 익스펜전을 트라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걸 한번 보죠. 이 오메가 로가 이런 형태로 잘 전개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이런 형태로 전개를 할 거면 아까 무한대로 보낼 때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전개를 하지 그래요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목적이 뭐냐면 자 이게 무한대로 갈 때는 익스포넨셜이에요. 익스포넨셜이란 말은 저런 파워로 시리즈로 전개를 했을 때 끝이 안 나요. 그죠? 그런데 그 효과를 익스포넨셜을 앞에다 씀으로써 없애버린 거죠. 해서 중간 영역에서는 어떤 finite order polynomial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physically 그렇게 돼야 돼요. 좀 이따 보면. 해서 이 로가 꽤클 때의 behavior를 앞에 그냥 써버리고 나머지를 처리를 한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finite order polynomial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안 되면 문제가 생겨요. 자, 오케이. 해서 이런 파워로 시리즈 익스펜션 타입의 솔루션을 트라이를 해볼 텐데 여기서 이제 컨스턴트 텀이 하나 있죠? C0, C0, K가 0일 때 이거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요. 왜냐? 이게 0이 돼버리면 이 앞에 R이 0으로 갈때 비헤비어의 그 차수가 달라져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C0라는 컨스턴트 텀이 어떤 리딩 오더에 박혀 있어야만 요두 개, 이 로의 L 플러스 1승이라는 게 변하지가 않죠. 로가 0으로 가. 그래서 C0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저 파워 시리즈 익스펜전을 넣어서 이퀘이션에 넣어서 한번 살펴보죠. 넣으면 이제 꽤나 복잡한 형태가 되는데요. 적어볼게요. 두번 미분한 거고. 좀 위에 적어야겠다. 그리고 제이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치우고 WRO를 이제 대입해서 쫙 전개한 거를 써볼게요. 이게 이제 퍼스트 텀을 전개한 거고요. 이 텀이고 두 번째 한번 미분 텀은 다음과 같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텀. 그렇죠? 네. 세 번째 텀은 로에 대한 텀인데 로의 오더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전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텀이 등장을 하겠죠. 그래도 자리가 모자라네. 여기에 원래 살짝 지웁시다. 자, 이렇게 되는 관계식이 나올 것이고 이걸 풀어서 CK를 결정을 하게 되죠. 어떻게 푸느냐? 일단 모든 그 로에 이걸 폴리노미아 꼴로 전개를 한다고 했을 때 모든 로의 차수에 대해서 개수가 다 0이 돼야 전체가 0이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같은 차수를 갖는 로에 대해서 묶으면 돼요.
자, 그렇게 하려면 차수가 다 각각이니까 그냥 시그마 안에 다 우겨 넣을 수는 없고요. 다로 K로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러면 여기서 이 서메이션 하는 K 인덱스를 하나 낮추면 되겠죠. 그죠? 자, 이걸 하나 낮추면 이제 K 대신에 K는 1부터 시작을 한다. 여기서 K는 2 대신에 1부터 시작을 한다 라고 하면 K가 하나씩 증가해야 되겠죠.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얘가 없어져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K 더하기 1, 이건 K가 돼야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K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두 번째에서 보면 얘도 K 마이너스 1 대신에 로 K가 되려면 이게 아니라 0부터 출발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1, 로 K가 되겠죠. 그렇죠? 나머지는 로 K가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상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시그마 안에 다 놓을 수 있느냐? 시그마 시작 후 시작이 다 다르네요. 하나는 1에서 시작하고, 하나는 0에서 시작하고, 하나 또 1에서 시작하고, 1에서 시작, 0에서 시작. 그런데 살펴보면 K가 0이 되려면 이 안에 게 0이 돼서 기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 친구를 또 0으로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건 0이니까 상관없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K 0이 0 넣으면 다 0이 돼서 상관없으니까 0으로 보내줍니다. 따라서 시그마 K 0부터 출발하는 시그마 K에 넣었을 때 이제 하나의 로 K로 묶이게 되는 거죠. 해서 K가 0부터 출발하고 시그마 라고 했을 때 이제 묶으면 이제 C K 플러스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CK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아, 여기 K 플러스 1인데 잘못했네. 오케이. 자,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K가 K 플러스 1, 그리고 이거 2에 L 더하기 1, 그리고 K 플러스 1, 이게 CK 플러스 1로 묶일 거고요. 그렇죠? 얘랑 쟤랑. 나머지가 이제 CK로 묶일 겁니다. 나머지가 2K 플러스 이게 로K로 묶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K 오더에 대해서 이 개수가 앞에 코에피션트가 다 0이 돼야 방정식이 맞을 거기 때문에, 로는 이건 일반적으로 어떤 값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게 맞으려면 이 안에 게 0이 될 수밖에 없죠. 해서 우리가 이제 얻는 관계식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바로 어디다 적어야 되나? 어차피 이거를 계속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위에서 적죠. 파워러 시리즈 전개를 한 거고, 결국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는 CK와 CK 플러스 1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되겠죠. 이두 개를 나눠서 대략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은 꼴이 돼요. 여기서 온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을 또 전개를 하면, 또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헷갈리니까 이제 밑에 거 지우면. 이게 최종 결과예요. 이러한 폴리노미알이면 이 W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실은
이게 어떻게 어떤 오더에서 터미네이트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K가 만약에 크다, 진짜 터미네이트 돼야 되냐, 그걸 따져보면 K가 만약에 클때 어떠한 극한으로 가게 되냐면 이게 2 나누기 K 형태로 가게 되죠. 그렇죠? K가 클때 위에 리딩 텀은 2K고 밑에 리딩 텀은 K제곱이죠. 그래서 K가 클 때, 2 나누기 K로 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WK, WRO, 얘가 익스펜전이 이렇게 되는데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3k, 로k. 얘가 익스포네셜 something 로가 돼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처음에 놨던 그 모양과 달라지게 돼요. 처음에 놨던 모양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가 0으로 갈 때의 behavior, l 플러스 1. 그다음에 로가 무한대로 갈때 비헤비어, exponential minus rho. 그리고 미지의 어떤 factor function w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터미네이트 안 되고 이 시리즈가 끝까지 간다면 로가 실수면 그렇겠죠, 그렇죠? 로가 실수면 그렇게 될 텐데 끝까지 간다면 그 k가 하이 꽤큰 오더의 개수들의 비율을 보면 2분의 k예요. 2분의 k이면 결국 이게 exponential behavior가 돼요. 자, exponential x를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죠? 시그마 n 팩토리얼 x의 n승이잖아요. 그죠? 비교를 하면 ck랑 ck 플러스 1을 비교를 하면 1 over n이에요. 여기서 1 over k. 따라서 결국은 로가 클때 이게 exponential 꼴로 가게 돼요. 자, 이게 exponential 꼴로 가면 문제가 상당해요. 왜? 로가 0으로 갈 때도 달라져요. 로가 무한대로 갈 때도 사실은 여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아, 이 부호는 플러스니까 항상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익스포네셜 비헤비어를 망치게 돼요. 그래서 이 리미팅 비헤비어가 더 이상 성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리즈는 무조건 터미네이트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익스포네셜 비헤비어가 끝장이 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레디얼 펑션의 일반적인 성질로부터 알아낸 거기 때문에 항상 성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려면 솔루션이 딱 하나 생기는데 바로 로 제로가 어떤 포지티브 인티저면 돼요. 이게 포지티브 인티저면 이 k가 쫙 증가를 하다가 이로 제로를 만나는 포인트가 생기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아, 여기서는 2 곱하기 포지티브 인티저가 되겠네, 타임스 2, 그렇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k가 증가를 하다가 로 제로를 만나서 0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쭉다 0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리즈가 무한대까지 가지 않고 어떤 파이나이트 오더까지 가서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리미팅 비헤비어를 만족을 하려면 끊어져야 되고 그 조건은 바로 로 제로가 2 곱하기 파지티브 인티저가 됩니다. 그걸 식으로 적으면 대략 어떤 인티저 n을 도입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l은 우리가 뭔지 알고 있고 이 n은 이제 0부터 출발하는 그런 인티저가 되겠죠. 0, 1, 2, 3, 4 그런 인티저가 돼야 되고 l은 역시 0, 1, 2, 3, 4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2 어떤 positive integer n을 사용해서 2n이라고 넣을 수가 있죠. 이게
모든 것을 다 만족할 조건이에요. 로 제로가 2n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엑스포넨셜로 오케이. 자, 그러면 로 제로가 2n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조건에서 에너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와서 에너지를 쓰면 에너지는 일단 항상 네거티브 해야 되니까 절대값 풀고 마이너스 줬고요. 2분의 1 m 3스퀘어 그리고 여기 나오는 n이 이렇게 붙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소 에너지, 수소 원자의 에너지 레벨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n은 저기서 적은 대로 n 플러스 l 더하기 이런 형태의 파지티브 인티저가 되어야 되고요. 1부터 출발하는 1, 2, 3, 4. 끝에 1이 있으니까 절대 그 이하로는 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 리미팅 비헤이비어를 L이 로가 클 때 작을 때 리미팅 비헤이비어를 적절히 사용해서 에너지가 콘타이즈해야 된다는 것을 끄집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 중간에는 이제 폴리노미알이 파이나이트 오더에서 끊어져야 된다는 그런 스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자,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이 소위 프린시팔 퀀텀 넘버라는 N이 참 특이해요. 이 n에 따라서 l이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이제는 달라져요. n이 만약에 1이라면 n이 1이라면 l은 가질 수 있는 게 0밖에 안 돼요. 이게 n. 이건 그냥 어떤 n이 인티저고 이건 0, 0이 돼야 1이 되겠죠. 그래서 n이 1일 때는 l은 0만 가능해요. 그렇죠? 그리고 n이 2면 이제 이 라지 n에 따라서 l값이 달라질 텐데 그러면 l이 0이라도 되고 1이라도 되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갈 수가 있겠죠. 3일 때는 l이 0, 1, 2 즉 n일 때는 l이 가질 수 있는 범위가 1, 0부터 1 가다가 n-1까지 되는 어떠한 구조가 나타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에 해밀토니안을 쓸 때는 l이랑 m은 그 로테이셔널 스매트리로부터 결정이 되는 퀀텀 넘버로 도입이 되었고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캐시니까 그리고 n은 그 바운드 스테이트를 기술하는 퀀텀 넘버로 그냥 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n이랑 l이랑 어떤 구조가 생겨버렸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원래 n은 어떤 기분 l에 대해서 결정이 뭐 이게 이펙트 포텐셜을 결정하니까 상관이 있을 거 있긴 한데 이런 굉장히 우리가 본 것과 유사한 시메트리가 생겨버렸죠. 우리가 본 시메트리가 뭐였죠? 어떤 기분 L에서 M이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되는 그런 시메트리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N이 결정이 되면 L이 결정이 되는 L이 가능한 범위가 결정이 되는 그런 시메트리가 생겨버렸죠. 그리고 이 에너지 레벨이 보면은 이 프린시팔 퀀텀 넘버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얘네들은 다 똑같은 에너지 레벨을 줘요. 그러니까
n이 2일 때 앵귤러 모멘텀 콘스턴트는 뭐가 0이든지 1이든지 디제너러시가 있고, 그리고 n이 3이면 0, 1, 2가 디제너러시를 만들고 하는 일종의 또 에너지 레벨의 스트럭처를 주게 돼요. 이게 이제 파인의 그 파인 스트럭처, 파인 스트럭처에 기여를 하게 되죠. 나중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디제너러시를 계산을 해 본다면 이제 디제너러시를 여러분이 계산을 해 본다면 어떤 에너지 프린시플 퀀텀 넘버 n이 주어졌을 때 얘는 l이 0부터 n까지 n 빼기 1까지 m의 디제너시 2의 플러스 1이죠. 얘를 다 서메이션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서메이션을 하면 n 제곱이 나와요. 그렇죠? 처음에는 전혀 예상을 못한 디제너시죠. 그렇죠. 자, 이게 처음에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을 다 한 줄 알았어요. 로테이션 시메트리를 생각을 해내서 그 앵귤러 모멘텀 콘스턴트 넘버들을 다 찾았고요. 그 해밀토니안이 로테이셔널리 인베리언트 하다는 성질로부터 결국 L 제곱이랑 LG랑 커뮤터하니까 이 L하고 M 콘스턴트 넘버를 갖다 쓰면 디제너러시를 다 기술할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엑스트라 디제너러시가 발생을 해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해밀토니안에 이 하이드로젠 그 애톰의 해밀토니안에 뭔가 우리가 모르는 시메트리가 하나 더 숨어있는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퀘스천은 이게 과연 어떤 사고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냐, 액시덴트를 하냐, 아니냐. 그거를 알아보셔야죠. 만약에 이게 어떤 구조가 있다면 여기는 뭔가 하이어 레벨 오브 시메트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그 로테이션 시메트리 SO3보다 좀 더 큰 시메트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사한 클래식한 메커니스에서 문제를 한번 다시 돌아보도록 하죠. 클래식한 메커니스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수소 원자랑 가장 유사한 문제는 행성 운동 문제예요. 케플러 프로블럼. 여기도 1 over r 이라는 그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이 있죠. 그죠? 이 학부 클래식한 메커니스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그 대학원 클래식한 메커니스 수강을 하면 케플러 프로블럼 파트에서 배우는 게 이상한 벡터 하나가 컨저브 된다는 거를 하나 배워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건 단위 벡터고 유닛 벡터고요. 이러한 벡터가 실은 보존된다는 그런 사실을 배워요. 놓고 보면 그 케플러 프로블럼의 해밀토니안이랑 포화성 브라켓에서 계산해 보면 이게 없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름이 이게 라플라스 이름이 여러 개인데 룽게, 렌츠, 벡터라고 부르는데 어떤 책은 다 세 개 다 나오고요. 라플라스, 룽게, 렌츠 다 나오고 어떤 데는 룽게, 렌츠라고 부르고 어떤 데는 그냥 렌츠라고 불러요. 이게 여러 번 리디스커버 됐다는데 이 클래식한 메커니스에서 이게 보존된다는 뜻이 뭐냐면 궤도가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 of r 포텐셜을 주고 파티클을 하나 딱 던지면 항상 일정한 궤도를 돌잖아요. 정확한 표현은 이 근일점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데 페리헬리움
이게 상대성 이론을 예상하는데, 검증하는데 사용이 되었죠. 실은 행성의 운동을 보면은 궤도가 세차 운동을 하는 녀석이 있어요. 수성을 보면 수성은 항상 이러한 타원 궤도를 예쁘게 돌잖아요. 보면 어떨 때는 이렇게 돌았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돌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세차 운동이 있거든요. 이게 one of r 포텐셜이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벡터가 컨저브 돼야 되니까 궤도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말인즉슨 뭔가 one of r 포텐셜을 흔드는 애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일반 상대론에서 이제 예상이 되어 있는 그런 퍼터베이션. 그래서 수성에 뭐그 궤도를 측정을 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다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퀀텀 미케닉스에도 사실은 대응하는 벡터가 있어요. 물론 클래시컬 퀀텀 코레스폰던스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겠죠. 이 퀀텀 미케닉스에서는 이 M이라고 쓰는 벡터가 있는데, 얘는 일단 유사하게는 써지는데 약간 달라요. 이 뒤에 건 똑같아요. K는 이 K over R이라는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에서 오는 거고, K는 그러면 GM이겠죠. 여기는 그거 대신에 이제 쿨롱 포텐셜에 해당하는 그런 컨스턴트가 왔을 뿐이고, 다른 거는 앞에 거예요. 이 부분이 다른데, 이 부분은 허미션으로 만들려고 뒷부분을 집어넣은 겁니다. 허미션. 이 허미션 두 개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허미션이 안 돼요. 두 개의 허미션이 있을 때, A하고 B가 있다고 하죠. 이두 개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컨주게이트를 취해보면 얘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전체 벡터가 이제 허미션이 되고, 그게 바로 이 렌츠 벡터의 퀀텀 미케닉스 버전이에요. 자, 이 렌츠 벡터를 살펴보면, 이게 one of r 포텐셜이 존재할 때 해밀토니안과 커뮤트함을 여러분이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알분의 이럴 때, 그리고 앵귤러 모멘텀과의 관계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앵귤러 모멘텀과 이 렌츠 벡터를 곱하면 0이 돼요. 그리고 m제곱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m제곱이 계산을 해보면 해밀토니안이 등장을 하게 되고, 해밀토니안 곱하기 L제곱 더하기 H바제곱 더하기 이런 관계를 끄집어낼 수가 있고요. 이 M제곱하고 H하고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나중에 꽤 중요해져요. 해서 퀀텀 미케닉스에서도 쿨롱 포텐셜이 있으면 이 렌츠 벡터가 보존이 돼요. 이게 보존이 된단 말은 거기에 따른 퀀텀 넘버가 있을 테고, 시메트리가 뭔가 더 있다는 거를 정확히 나타내 주는 그런 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로테이셔널 시메트리, 그 3차원에서 SO3 시메트리만 갖고는 충분하지 못하고 뭐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앵귤러 모멘텀과 이 M과의 관계를 조금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앵귤러 모멘텀이 만족하는 커뮤테이션 펀더멘탈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이 SO3에서 주는 리 알제브라죠. 이 MI하고 MJ. M의 두 성분을 가지고 커뮤테이터 안에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약간 유사한데요. 여기까지는 유사한데, 뭐가 하나 살짝 더 끼긴 해요. 이렇게. 그리고 L하고 M 사이는. 아이 L하고 M 사이를 봤더니 얘는 원래의 그 리알제브라가 나와요. 그죠? 해서 중간 것만 빼면은 뭔가 이 3차원 공간에서의 로테이션을 확장하는 느낌인데 이게 실제로도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특정한 에너지 레벨을 고려를 한다. 그러면 해밀토니안을 에너지로 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특정한 에너지 아이겐캣, 아이겐벡터를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해밀토니안을 에너지로 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새로운 벡터를 하나 정의를 한다면 n 벡터를 m 오퍼레이터 벡터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에너지는 0보다 작으니까요. 그때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n이 되고. 그렇죠? 여기도 거기에 맞게 바뀌어야 될 텐데. 이게 없어지고. 이게 LK가 되고. 여기도 그러면 n이 돼야 되겠죠? ni, nk. 그렇죠? 이러한 형태로 바뀌게 되고, 전부 다 리알제브라 비슷한 형식으로 적히게 돼요. 그렇죠? 해서,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theory를 찾아보면, 이거는 어떤 회전이고요. 4차원 공간에서 회전하는 거를 만들어주는 제네레이터들이에요. 그때는 6개의 제네레이터가 필요함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풀고 있는 수소원자 문제가 실은 3차원 공간에서 회전이 아니라 4차원 공간에서 회전이라는 거를 나타내주는 어떤 그 대수적 관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로테이션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시메트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3차원 공간에서 시메트리보다 더큰게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이겐밸류 스트럭처들이 나오겠거니 라고 일단 받아들일 수는 있죠. 자, 저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 봅시다. 여기서 4D 로테이션이니까 SO3가 아니라 이건 SO4.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 관계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수소원자 문제를 한번더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새로운 벡터 오퍼레이터를 두개 정의를 해봅시다. 하나는 L 더하기 N이고요. 하나는 L 빼기 N이에요. 이걸 가지고 해밀토니안과 커뮤트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N이나 L이나 각각 커뮤트하기 때문에 두개다 커뮤트해야 돼요. 얘랑 커뮤트하면 그리고 K랑도 커뮤트해서 이런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리알제브라를 보게 되면
얘가 어떤 걸 만족을 하느냐? 이거를 저 중간에 적읍시다. 자, 이거를 좀 지우고요. 일단 저기서 M 제곱을 다시 써놓을 필요가 있는데, 잠깐. 자, M 제곱을 다시 써놓을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이제 다시 정의를 해보면 i하고 k에 대해서 이건 l하고 n에 대한 거고 두 개를 합했으니까 다시 정의를 해보면 이 i에 대한 거는 여전히 똑같고요. J에 대한 것도, K에 대한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I하고 K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냐면 놀랍게도 0이 돼요.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이 커뮤테이터의 관계가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L하고 N 6개의 그 컴포넌트를 가지고 이제 3개의 연결되는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으로 적혔죠. 그죠? 근데 정의를 I하고 K를 이렇게 함으로써 그 여섯 개의 오퍼레이터가 연결되는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두 그룹으로 분리가 된 거예요. 완전히 디커플 된 거예요. 그러면 각각은 앵귤러 모멘텀의 그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을 하니까 이 i 제곱의 아이겐 밸류를 본다면 이거는 i 곱하기 i 플러스 1 h바 제곱 이런 식의 아이겐 밸류를 가질 거고 i가 가능한 값은 뭐가 되겠어요? 0 그리고 1 이렇게 나올 것 같지만 이건 일반적인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니까 모든 값이 다 가능해야 돼요. 2분의 1도 돼야 되고 1도 돼야 되고 2분의 3도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걸 SU2 시메트리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일반적인 앵귤러 모멘텀의 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니까 k제곱의 아이겐밸류가 k 곱하기 k 더하기 1 h바 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 k가 가능한 값이 0, 2분의 1, 1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여기는 스페셜 웨이 펑션의 뭐 조건 같은 건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SU2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게 뜻하는 거는 S4가 이제 SU2 두 개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걸 SU2 곱하기 SU2로 표시를 하고요. 아무튼 이제 IJ로 IK로 이제 쪼개졌어요. IK로. 자, 그때 이 I랑 K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처음에 시작할 때 제 그 렌츠 벡터를 놨는데 그 렌츠 벡터하고 앵귤러 모멘텀은 오소고널 하잖아요. 그죠? 얘는 0이었어요. 그죠? 그 관계를 한번 트라이를 해보죠.
거기다 뭐 어떤 팩터 곱한 거니까 L dot n도 0이겠죠. 그 관계를 트라이를 해보면 이 L dot n이 어떻게 되느냐면 i하고 k로 적게 되면 i 제곱 빼기 k 제곱이 돼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말하는 게 i랑 k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퀀텀 넘버 i랑 k는 같아야 돼요. 그리고 또 i와 k로 이제 해밀토니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i하고 k를 사용해서 이 n을 잘 만들면 거기에 해밀토니안이 들어있으니까 m제곱을 만들 수 있도록 i제곱 더하기 k제곱으로 한번 트라이를 해보죠. i하고 k를 이제 l이랑 m으로 다시 적는다면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이러한 조건이 이 관계가 됨을 유도를 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더 적는다면 i랑 k랑 아이겐밸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앵그로 모멘텀이랑 렌츠 벡터랑 오소고널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2k 곱하기 k 플러스 1 h바 제곱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가 있을 거고 m이 또 m제곱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죠.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넣고 버무려 가지고 잘 보면 이게 다음과 같이 적혀요. 이제 h 대신에 e가 들어가게 해놓고 하는 거죠. 해서 이런 식으로 2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를 끄집어내면 m 이게 결국 뭐 파인 스트럭처 컨스턴트를 바꿔놓으면 아까의 그 익스프레션이 나오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2k 플러스 1의 제곱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이퀘이션을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텀이 하나 발생을 하였는데, 텀 그렇죠? 여기서 k는 0도 되고, 2분의 1도 되고, 1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죠. 2분의 3도 되고. 그렇게 하면 2k 플러스 1은 이제 어떤 정수가 되네요. 그죠? 0일 때는 1, 2분의 1 때는 2, 1일 때는 3. 해서 이거는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레벨들을 다 리프로듀스를 할 수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디제너러시를 한번 따져보면, 자, 이 에너지 레벨을 이제 디제너러시 따져보면 어떤 기분 n에서 n이 바로 저기서 2k 플러스 1이었죠. 그죠? 디제너러시 따져보면 이 i 오퍼레이터와 k 오퍼레이터의 아이겐밸류들을 따져봐야겠네요. 아이겐밸류 디제너러시를 따져봐야 되겠네요. i 오퍼레이터나 k 오퍼레이터나 다 해밀토니안 커뮤터 하잖아요. 그러면 이 디제너러시는 i에 대한 디제너러시가 이 i의 매그네틱 퀀텀 온도가 마이너스 i에서 i까지 갈 테니까 2i 플러스 1의 디제너러시가 있을 거고 그다음 k에도 똑같이 2k 플러스 1의 디제너러시가 있겠죠. 그런 데다가 i랑 k랑 반드시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2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결국 이거는 n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렌츠 벡터를 놓고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은 4차원에서의 그 로테이션 문제가 돼버리고 그걸 적절한 변환을 통해서 SU2 두 개를 쪼갤 수가 있었어요. 쪼개놓고
이제 디제너러시를 그 에너지 레벨을 구하고 디제너러시를 봤더니 아까의 그 디제너러시가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에너지 레벨 스트럭처는 그 우리가 봤던 수소 원자 에너지 레벨 스트럭처는 3차원에서의 로테이션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그 위에 하이어 오더 오브 시메트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대로 수소 원자의 그 에너지 레벨이 만들어짐을 확인을 했고요. 디제너러시가 만들어짐을 확인을 했고요. 이 정도로 그 파티클이 센트럴 포텐셜에 있을 때 얘는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안한게세개 나오는 것 중에 안한게 아이소트로픽한 하모닉 오실레이터 문제를 안 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숙제로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앵귤러 모멘텀 두 개를 더할 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랑 이전 렉처에서 한 것들은 이제 파티클이 센트럴 포텐셜 안에 들어있는데 파티클에는 스핀이 없었어요. 스핀레스 파티클을 놓고 했죠. 그래서 스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생각을 안 했는데 실제로 파티클에 이제 스핀이 있게 되면 이 오비털 앵귤러 모멘텀이랑 스핀 오비털 앵귤러 모멘텀이랑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게 또그 파인 스트럭처에 영향을 주게 되고 퍼터베이션에 들어갔을 때잘 반응을 해서 에너지 레벨이 뭐 쪼개지고 하는 그런 논의의 출발점이 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앵귤러 모멘텀 에디션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